안녕하세요. 저는 삼진사팀 36기 강지훈입니다. 올해 4월에 홍대 세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 제 생애 처음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교는 예전부터 가고 싶었는데 항상 두려움이 앞섰고 또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용기를 내서 고성 선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고성 선교를 가서 느낀 점이 두 가지 있는데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에 대한 준비는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그 고성 선교에서 어떤 사역을 할지 들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 만나서 오영리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또 어렵다고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날 사역을 갔을 때 제 이런 생각이 완전히 틀리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께 가서 뭐 안부 여쭙고 또 거부감이 드시지 않게 교회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원들을 하시는 걸 봤는데 저와는 달리 너무 다들 잘하셔서 되게 위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사역을 마치고 나서 사역이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 자신의 교만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또 선교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준비는 선교 가기 뭐 일주일 한 달 전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준비도 없이 선교를 가겠다고 생각했다는 점, 선교를 이렇게 되게 만만하게 봤다는 점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기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첫날 사역을 하면서 저의 교만했던 점을 깨달았고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역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번 선교 활동에 저를 꼭 써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할머니들께 매니큐어도 발라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리고 또 그 대만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몸에 이렇게 기가 흐르게 하는 마사지법을 아시는 분이 계셔서 의사소통은 잘 안 됐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께 그 마사지 하는 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는 다르게 둘째 셋째 날은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굉장히 즐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는 제가 하나님 일에 쓰임을 받는 것에 되게 감사했습니다. 이번 고성 선교는 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신다면 혹은 스스로 쓰임받길 원한다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꼭 쓰신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계기로 저는 다음 선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직 선교 가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다음에는 꼭 같이 가서 좋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